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비 그룹입니다. 센서 수요일이라 2023년 6월 11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 최소 3개 지역에서 반격작전을 펼치며 상당한 양의 영토를 탈환하였습니다. 크레미나입니다. 크레미나에서는 러시아군이 크레미나 남쪽 방향으로 제한된 지상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충돌하여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소규모 부대를 경멸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바흐무트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거센 공세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바흐무트 북쪽과 남쪽 측면에서 일부 영토를 확보한 곳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 크게 충돌하였습니다. 특히나 바흐무트 남서쪽으로 7km 지점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 스페츠나츠 부대가 전투를 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정도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한 것을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의 공격에서 일부 지역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아브디브카 도네츠크 전선입니다. 이곳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약간의 진격을 하였습니다. 아브디브카에서는 북동쪽으로 10km 지점에서 진격을 하였죠.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은 8번 정도 패배를 하였습니다만 그 끝내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서 방어선을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남부전선에서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쪽과 남서쪽, 남동쪽 방면에서 상당한 양의 영토를 탈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마을들을 탈환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과정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진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오리키브 남서쪽 방향으로도 공격을 이어나갔고 우크라이나군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특히나 남부전선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견고한 러시아군 방어선에서 초기에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하였고 1.5km 정도 진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것을 보고 아직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으니라만 많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선을 돌파한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 돌파와 더불어 헤르손 주둔 러시아군이 남부전선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달되었습니다. 제49 제병연합군은 해군 보병대와 공수부대를 포함하여 헤르손에서 자포리자 전선으로 이동을 하였죠. 아무래도 남부전선의 러시아군을 보강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한 상당수의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전선으로 향하고 있어서 주공은 남부전선 인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목표가 어디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 지역에서 전투가 잠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큰 비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장비들이 진흙탕에 빠지게 되거든요. 또한 이 과정에서 공군기가 뜨지 못할 정도로 큰 비가 내려서 전투는 당분간 조용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